그치, 암살 선발자 받으면 진짜 편하지. 근데 그게 그거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좋은 거 나오면 사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 생망보 그대가로 하는데 설마 겹치나요? 아니요, 사암살 안 가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암살만. 이제 죽게 생각해.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버릴까 그냥? 아, 그냥 쓸게요. 저거 광신도 쓸 수 있으니까, 광신도. 요술 광신도? 오케이, 요술 광신도로 이번에 7렙 찍어보자. 그러니까 초반 이제 빌드업은 이런 거 맞춰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7렙에 버리고 찾는 거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남이 피오라는 버리는 게 낫지. 그거 안 쓰는 거야, 그거. 남이 피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어, 카운트 요술사 맞는 것 같아. 요술사 좀 약했어.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 졌다. 아, 이럴 수. 그냥 이제 포기하자. 이제 포기하고 레벨업 누르자. 좀 뭐 버리기가 좀 애매하다. 다 패워라 이거. 삼성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덱은 좋은 덱이 아닙니다. 요술사 같은 거 10판 한다고 10판 다 1등 할 수 있는, 10판 다 순방할 수 있는 덱 절대 아니잖아. 조끼 먹고 싶긴 한데 저기 조끼가 1원짜리가 좀 그렇다. 원래 시즌 초 때는 대군을 많이 타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제 그 덱 알려지고 이러면은 또 떨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이걸로 죽이면은 피 100이네. 처음 알았다. 받아요, 덮쳐라! 이제 올라왔어요, 롤체지지. 2연속 1등 했습니까? 덱 진짜 좋죠. 괜히 3연속 1등 한 게 아니야. 내일 또 찾아올게. 제가 또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고용포였다고? 너무 아쉬운데 이거. 지금은 연승 3연승에다가 늘 것도 있으니까 일단 바로 레벨업. 아이템이 조금 에반데, 그죠? 눈도 깜짝 안 한다. 어, 졌다. 보여줘. 그렇지.
하고 있어요. 탈룬데 졌네. 저도 상관없어. 근데 세트 3성은 절대 못 이기지. 행운덱은 답 없어요. 행운덱은 제가 볼 때 버프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성대하지. 여기 행운하고 있네. 근데 진짜 요즘은 무슨 덱을 하든 세트 2성 나오면은 진짜 순방이야. 너무 사기야 세트. 아, 동봉님들 1등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 배치 때 이거 3등 했어요. 3등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이 덱이 지금은 제일 쉽지. 몇판 하면은 제일 금방 익힐 수 있는 덱. 이제 특패 버리고 7렙 찍고 찾으면 됩니다. 이제 헷갈려. 이게 떠가지고 이게 뭘로 나온 거지? 신비? 황혼? 진영을 무너뜨려라. 사고밤이 보인다.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어. 이번 판은 사신비 갈 것 같아. 사신비? 이번 판 사신비 갈 것 같네요. 사신비? 피관리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피관리가 나쁘지 않게 돼서 템이 좀 애매하게 한데. 뭐야, 궁 어땠어? 이걸 지네. 아, 근데 수원은 좀 참을 걸 그랬다. 뒤집기가 있어가지고 암살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죠? 선받자, 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쓰면 저 카시오페스 쓰고 있잖아, 지금. 그냥 샀고 아무거나 써, 그냥. 아니면은, 요거 잔나를 버리면 돼. 갔다가. 잔나 버리고 다른 거 쓰면 돼. 폭력은 늘 난잡하지. 카시가 뭔가 앞에가 더 나을 것 같다. 공을 잘 쓰려면. 딜이 좀 딸린다.
아니 지금은 딸릴 수밖에 없긴 한데 딜이 딸릴 것 같아. 네, 역시 이번 판도 1등 해보자. 아우 아이템이 너무 안 좋은데?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근데 요번 판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조금.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딱 선봉대는 뭐 의미 없어. 이 뒤집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네. 삼성은 이번에 포기. 남이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시즌 지금 플레이트하면은 전 시즌 챌린저야. 서두를 것도 없어. 아 이제 아까운데 이거? 탈론 미쳤다. 탈론 가인에다가 질리언까지? 엄청 좋아요. 버리자 그냥 이제. 아니야 가지고 있어봐. 저거 선지자 빼도 될 것 같아. 30% 차이? 이제 이성 붙으면 선지자보다 낫지. 딱히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가나 없어. 선지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 얘 탈론 하나 보고 선지자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9레벨 포기하자. 우리 포기하고 이거 노려보면서 근데 이러면은 대기 사기임이 아니라 운영이 사기임? 순방은 무조건이야. 여기는 아까 8레벨 완전 사기쳐가지고 케인이 원래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렇게 템 잘 들어가면은 개좋거든요. 와 이거 지로 차원도 살리네. 이거 삼성은 아닌 것 같고 두 개만 노려보자. 럭스가 또 은근히 굿밥이야. 봐봐 뒤에 다 잡았잖아 지금. 사원? 와 이거 이득은도 뭐냐? 영혼데? 영혼 그림자? 그러니까 영혼 그림자 같은 거는 고연포에 구인수까지 나와야 좋아. 아니면 별로 안 좋아. 와 세트 이성. 아 이 8레벨 사기꾼들 너무 많아 이번 판. 자 이 사기꾼 집단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자 9레벨을 갈 거냐 아니면 카시 삼성을 노려볼 거냐. 카시 삼성 되면은 피해량이 5배 증가. 5배 증가네요. 진짜 좋은데 이거.
하필 수훈이라니. 모르가나 이성이었으면 다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한 대 맞으면은 이기면은 구레벨 가고 지면은 삼성 노리고. 아 뭐야 이걸 줘? 어 나이스. 이걸 이겨? 지면 삼성 노리고 이기면 구랩 가고. 이게 카시 삼성이 나올지 이지 이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주일전은 나와야 쓰지. 나쁘진 않아. 나 아까 1등 못했어. 어우 너무 센데 여기? 구랩에 못 간다. 와 이번 판 빡세다. 제일 빡세다. 구랩 포기? 돌려서 카이 삼성?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이러면 이제 자리가 없잖아. 오르가나 별로 안 센데? 센데? 와 이번에 겨우 순방했다. 좀 힘들었어. 아 이걸 뺏어가? 아니 이걸 왜 먹어? 탈론이라 모르가나. 탈론이라 모르가나. 이거 나 뭐 돌려가지고 모르가나 빼고 찾을 거 없잖아. 아, 돌려볼까? 탈론도 있으니까. 길었다. 어 뭐야 잘못 뛰었다. 아 내가 이거 뛰는다는 게 잘못 뛰었네. 잠깐만 괜찮아 나한테 모르가나가 있어. 그렇지. 아이 카시오페아 4연속 1등 한번 가보자. 나한테 카시오페아도 있어.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다 왠지. 가봐 가봐 가자. 다 죽어. 카시한테 다 죽어. 형님 수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두 돈 써가지고 할 거 없어 이제. 아 배 아파. 오 삼성 형을 퍼뜨린다 형님. 아 뭐야 여기 있었어? 띄우려고 그랬는데 까비. 다 어디감? 형님 진 어디갔어 형님? 형님 진 어디 가셨습니까? 카시 2만 딜 4연속 1등.